말씀이 살아있는 대형 교회로 오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절 사무엘상 1절부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산물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연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단임 목사님께서는 사울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이 시간에는 아주 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 사울이 어떻게 그토록 변하여새 사람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달이었어요. 건달, 술렁술렁 놀러나 다니면서 여자들이나 희롱하면서 뭐 어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특별히... 영적인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하하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 이 말이죠 정말이냐? 사울이 정말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해? 진짜? 아니 그 사람 입에서 그 예언도 나와? 그럴 수도 있는가?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참석도 잘안 하고 걸핏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를 와도 그냥 중간에 나오고. <laughs> 어? 예배 시간에 왔더라도 그냥 엎드려져서 잠이나 자고,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딴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성전에 남아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올렸잖아요 주 예수 내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도 주예수내마음에 오심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고 어 정말 어떻게 그 마음에 오는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 에? 정말 변화여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 공감이 갈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건 아직 진짜 변화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사울이 어떻게 그토록 변화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놓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겸손한 자가 되었느냐?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뽑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주여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물으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10장 22절에 행구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가서 찾아와라. 가보니까 행구 뒤에 숨어 있는 거요. 예그 등치 크고 키큰 사람이. 겸손한 거요 겸손한 거요 어?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어? 분명히 사무엘 선제자가 기름을 부었지요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런데도 나중에 삼촌을 만나, 숙부를 만나 가지고 낙이 잃어버린 거, 뭐 그건 얘기를 하면서, 어, 사별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랑하고 싶을 만도 한데. 금이 환영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출세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냥, 어? 나 이렇게 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하면서 한턱 내고, 어? 환영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사울은요. 한마디 안 해요. 왕,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해요. 딱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킵니다. 대단히 겸손해진 거지요. 그러면 사울이 그 전에는 교만했을까요? 교만했겠지요. 왜냐하면은 자 사울이요. 외모가 어떻습니까?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2m 정도. 아, 2m 정도. 거기다가, 자격도 좋고, 얼굴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이만, 이만큼 잘생긴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어? 영화,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왔다가도, 어? 사울왕, 사울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한마디로 미스터 이스라엘. 미스터 이스라엘 이러니 교만할 만도 하잖아요. 외모가 이 정도 되면요. 은 사람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어? 까짓거, 어? 얼굴 잘생겼고 키 크고 체격 좋고, 뭐 누구하고 한판 붙어도 뭐안 밀리고. 어? 사람들이요. 저마다 다야 정말 멋지게 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어? 영화배우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분은, 여자들이요, 사울만 지나가면요, 그냥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안 나물어져. 넋을 잃고 쳐다봐. 어? 자기가 하던 일도 잊어버려. 어? 세상에 저런 남자도 다 있네. 안 멋지다. 응?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 목에 힘이 들어가. 세상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아, 그런데,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하니까, 여기 구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리포스에 나온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보다 아래로 보고 그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러니까 남을 항상 존중하고 남의 말을 참 진지하게 경청할 줄도 알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더구나 겸손에는 순종이 따르는 법. 빌드로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했어요. 더군다나, 전에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거 아니? 나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완과 함께 나아기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사, 사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근처에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시지요. 그러니까, 어, 그래? 아니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어, 선지자가 그런 것도 알아. 영적으로 너무 너무 뭘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라 사환이 가르쳐 줘야만 알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지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환이 선지자에게 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 어? 그런 거요? 그냥 뭐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요? <laughs>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통 몰라요, 몰라. 어? 그러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하고 나서 겸손해지니까 선지자를 깍듯이 대합니다. 선지자를 깍듯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충종합니다. 천지자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울.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사울이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관용. 어떻게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면은, 자, 사울이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요. 고향이까지 따라갑니다. 각듯이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비류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야? 별본 일 없어 보이는데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가 저놈들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할 만도 한데. 왕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만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보고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갑니다. 너그러이 지나가는 거지요.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암먼 사람들과의 전쟁에 11장에 나오는데요. 암먼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대승을 거두고. 사람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왕 훌륭하다. 우리 사울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때요, 왕을, 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하면서 비웃었던 사람들요, 잡아다가 죽입시다. 그러는 거요. 예 오늘은 승리하는, 오늘 승리한 날 아니냐? 이렇게 즐거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너그럽게 지나갑니다 하, 멋지지요? 어? 너그럽게 지나가요 사실 요 아무리 나라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100%다 지지하고 좋아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죠 어?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지도자를 아주 막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반대요. 사사건건 발목 잡고 뒤집 잡고 뭘 하든지 다 반대요. 어? 잘해도 반대, 못해도 반대, 무조건 비난하고 뒤집 잡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잡아다가 그냥... 어? 감옥에 집어넣고 벌주고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지요. 그럼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독재란 말을 갖다가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냥 엉뚱한 데다가 독재란 말을 막 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 독재는요. 뭐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막 사형을 시킨다든지 고문을 한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할때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나 어? 이승만 때나 그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걸 독재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보니까 독재입니까 민주입니까 독재 아니에요 사울. 어? 자기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을요,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지나갑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울이요, 성질깨나 있는 사람입니다요. 사울이 성질깨나. 자기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말하면요. 그거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두는 사람이에요. 어? 성질이 불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거 당장에 그냥 잡아다가 작살 냈습니다. 그냥. 근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관용의 사람이 되었어요. 도량이 넓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 품어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품어. 다 수용합니다. 그릇이 커졌어요. 관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 아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요, 의분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기 사멸상 11자에 가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례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리고 한쪽 눈 빼, 오른쪽 눈다 빼라. 그래. 오른쪽 눈다 빼고 우리의 종이 되라. 하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냥 종이 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오른쪽 눈 빼고 종 되라는 거요. 예 세상에 이런 법이. 근데 요, 당할 힘이 없는, 없는지라. 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저쪽에 안몬 사람들이 워낙 어? 군사력이 강하니까 어? 아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우리 조선말 쓰지 마라 그 벌금 냈어요 그때는요 조선말 쓰다가 걸리면은 태극기에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고 어 애국가 부르다가 걸리면 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런 시절에 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뭐, 억울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나오는 거아니요 여기 11장 6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지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12주 가운데, 네. 1주나 12집 12주가 바로 보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그 사람의 손을 이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사울 왕을 따릅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영웅이 된 거지요. 여기서 뭔가 하면은 사울왕, 사울 왕 마음, 마음 속에 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내 이거요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문제죠. 의로운 분노. 이게 없으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쫓아냈어요. 상을 뒤엎어 버리고. 왜 그랬는고 아니? 그 당시에 제사장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짜고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풍리를 취했어요. 재물을 갖다 바칠 때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칠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몇배더 비싼 값에 사서 바치면 통과. 근데요, 딴 데서 사온 것은 제사장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사더라도 여기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야 돼요. 장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고 짜고서 그렇게 한 거죠. 이거 아주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비리가 있었던 거지요. 이것을 보고 세상에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어? 돈 버는 일에 이용을 하다니 이런 나쁜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고 막야 이거 다 쫓아내고 상도 엎어버리고 그냥.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정의감이 있다는 거,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 이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 지나가는 거지, 뭐 나는 몰라. 나와 상관없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라에게는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었느냐. 이런 정의감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이런 의로운 분노와 정의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세상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울아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지혜가 셨던가 하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신는이사야서 말씀 하시기를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진짜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나귀 새끼 하나 그으러가 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대로 돌아다니고. 사환이 뭐 얘기하면은 그래 그래 하고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참 답답한 사람이었죠근데 지금 지혜가 임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군사를 이끌고 밤을 세워 암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암몬 사람들은요 그럴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밤에는 잠만샘 자고 아침에 일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올줄알았죠 오더라도 근데 그 예상을 깨고서 밤을 세워 가면서 행군을 해 가지고 그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키스을해 가지고 처서 파합니다. 전쟁을 대승으로 이겁니다. 근데요. 이런 전략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장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로시 살고 있는 소돔성이 아무라벨의 연합군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고 이것저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뺏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밤을 세워가면서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야습을 해가지고 처서 파고 하 빼앗겼던 것다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삼국 시대 때 보면은 계백 장군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김유신 내그 신라 군과 싸울 때요 계백이 쳐 들어가는데 밤에 잠안 자고 쳐 들어갑니다. 김유신은 예상을 못했어요. 어? 오전 중에나 빨리 와도 오전 중에나 올줄 알았는데 밤 중에 그냥 들이닥쳐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냥 완전히 패하고 도망을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 삼국시대 전쟁사를 보면요. 김유신은 계백의 상대가 못됐습니다. 항상 한수 아래요. 무예에 있어서도 그러고 전략에 있어서도 그러고. 당나라 군대만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김유신이 계백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계백이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징기스칸도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중국의 송나라를, 이 송나라를 공격해가는 100만 대군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요. 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징기스칸의 군대는 말을 한 사람이 두 마리씩 끌고 갑니다. 한 사람이 두 마리씩, 그래가지고 이 말이 지친다, 지쳤다 싶으면 훌쩍 뛰어가지고 저쪽 말로 갈아탑니다. 또그 말이 또좀 지쳤다 으면 이쪽 말로 훅쩍 뛰어서 또 갈아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군대는 예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아침에나 도착 빨라야 아침에나 도착하지 않겠나 했는데 밤중에 들이닥쳐 가지고 성의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예상 밖의 공격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예상을 깨버리는 공격,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 이것은요 지혜로운 것이고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뭐 뻔한 거, 아 상대방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 뻔한 것으로 공격할 때는요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전쟁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 사울 왕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사울 왕이 뭐 직업군인도 아니고 언제 뭐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어? 그냥 그냥 건달로서로 그냥 슬렁슬렁 여기 저기 놀러나다니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 왕에게 갑자기 이런 지혜가 있었더라. 먼저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뛰어난 전략이 그 머릿속에서 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에게서 사울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발작을 하고 거품 물고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시기일투가 많고 다윗 그냥 다윗이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리고 초만해지고 어? 속이 좁아져 가지고. 관용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 자기 아들이 다윗에 대해서 바른 말하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뭐, 창을 던지고 아들한테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옛사람의 그, 그 쫄장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겸손도 없고 관용도 없고 어? 정의감도 없고 그냥 그냥 자기 하나만 생각을 해. 에? 나와 내 아들 아니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 말도 안 된다. 그 독선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에? 이 나라 경제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헌법 고쳐가지고 삼선 개헌하고 유신 헌법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진짜 죽을 때까지 했죠.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뭐 다른 사람이 했을지라도 성장을 했겠죠. 아무튼간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독선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안 돼. 이렇게 독선에 빠져가지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인정해야지요. 다윗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대적하고 가르막습니까? 인정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별짓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쇠망상태로 끌고 갑니다.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국력을 써야 될때안 쓰고 다윗 잡는 데만 쓰려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 쇠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길부아산 전투에서 새 아들과 함께 한날에 다 죽어요. 그렇게 망합니다, 사람이. 자,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입니까? 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 저렇게 변했나? 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내 자식들도 보내야지. 다 대형교회 보내. 에? 당장에 대형교회 보내. 뭐, 무슨 노래 있잖아요. 뭐 당장에 만나 하고, 어? 당장에 보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사람 예수 믿어봐. 뭐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 지나내나 똑같어. 뭐. 뭐가 달라졌어?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비우시면요. 그게 무슨 변화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따라 나올 정도 되어야 그게 진짜 변화된 거죠. 그런 열매가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야죠. 나는 변화가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인정하면 뭐 달라지고 없는데 뭘.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나 혼자 변화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어? 사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어 의분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라를 위에서 건져냅니다 여러 번 건져냅니다 불의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사울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죠. 사실 어떤 비류들만 비웃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 저 사람이 왕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글쎄 잘할까? 그랬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이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새 마음을 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서,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은 불순종하는 마음, 거여가는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또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은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냐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남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관용의 사람, 의분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모 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도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정의감 있게 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고 실모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쓸모니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겠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사사람이 되고, 주님께 붙들림마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 같이, 주님, 저희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변하여 사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 임하셔서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의분이 있게 하시고, 정의감이 있게 해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실무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라를 건전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